오늘 새해 첫 정기법회를 오늘 시작하는데 오늘은 소중한 날이네요. 신정에 원래 이제 신정보다도 동지가 아래 지났잖아요. 동지가 지나면은 원래 해가 바뀌는 거요. 이제 일진으로 가서, 에? 근데 1월 1일 이제 새해가 왔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보내는데, 집안에 좋은 일만 있고, 하는 일도 잘 되어서, 소원 성취를 잘 이루라고 내가 미리 나와서, 지극하게 내가 축원을 했어.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1월 1일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몸도 건강하고, 가족 간에 또 집안도 좋아야 되고, 하는 일도 잘 돼서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이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미리 나와서 내가 축원을 많이 했어요. 1월 1일 이제 신정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그게 매년 이제 신정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생들이 살아가는 데는 매년 이제 신정이 돌아온다 생각하고 사는 거고, 깨우친 불법으로 풀이를 하면은 달라요. 응? 이제 부처님이 이제 풀이를 하면은 신정이 이제 달리 된다. 어떻게 되느냐? 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있어요. 알죠? 없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요. 예? 항상 신정이 돌아와요. 그러면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살다가 죽어도 신정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공해사상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거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 이해가 가죠? 그러면은 1월 1일 날만 신정이 아니고 1월 1일 날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2, 3, 4 나가잖아. 그런 식으로 사람도 세상에 오면은 신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정은 1년 12달을 살잖아요. 1년 12달을 살아서 신정이 돌아오는데 사람은 평생을 살아. 평생을 살면서 수 없는 신정을 맞이하다가 여러분이 이제 사후에 죽으면은 신정 돌아온 것처럼 다시 인생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니까. 왜냐? 신정이 죽어버리는 건 아니잖아. 신정이 죽어요? 안 죽죠. 안 죽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나 매년 돌아오는 신정이나 똑같다고 얘기야. 요게 좀 수준이 높은 법문인데, 알죠? 좀잘 들어야 돼요. 수준이 좀 높은 법문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신정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똑같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중생법으로 풀이를 하면은 그렇지 않는데 깨우친 불법으로 풀이하면은 똑같다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알았어요? 왜 그러냐? 오래 신정이 지냈으면은 다음부터는 안 와야 되잖아. 신정이 죽어버리면은.
신정은 안 죽어요. 왜 그러냐? 공의 사상이라 그래요. 근데 기존 불교로 풀이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하는 기존 불교로 풀이라면은 신정이 죽어버려. 안 돌아와. 그러니까 한 번 신정을 맞이하면 안 돌아온다고 얘기야. 왜 그러냐? 공이 비어있는 진공 묘가 되면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진공 묘라는 것은 원래 공이 비어있는 건데 그거는 묘라는 것은 채워라는 뜻이에요. 비웠으니까, 이 그릇이 비웠으니까 갖다 채워라 그 얘기라. 채우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채우라는 뜻인데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채울 수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공이라는 공의 사상이란 것은 무한정이요, 무한정.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있는 걸 공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불법으로 풀이하면은 신정이 죽어버린다고 얘기해. 왜 죽어버려? 한 번 맞이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질 않는다고 얘기야. 그러면 신정이 죽었는데 빈다고 신정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진공 묘라는 건 깨우친 불법이 아니고 많은 중생들이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빌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성취를 가져라 그 뜻이요. 알았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성취를 할 수가 있겠냐고 얘기야.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못하기 때문에 미륵부처가 깨우침을 가져와서 일러주는 거야. 네, 원인은? 네. 네. 그러면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왜냐면은 이제 조금 어렵고 좀 높은 법문을 내가 오늘 해주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 이거야. 그 사람이 이 공의 사상은 원래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들어요. 여러분이 바다에 가면은 배가 있잖아, 배. 응? 배 있죠? 배라는 것은 물이 있으니까 배가 띄워지는 거지. 물이 없으면 배를 어떻게 띄워? 그렇죠? 그런데 바다에 가면은 바람이 불어, 태풍바람.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들어요. 바다는 무엇이고 파도는 뭐고 바람은 무엇이냐 이거야. 이해가 가? 어려워요. 바다에 가면은 바닷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고 파도가 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은 안 쳐요. 파도가 칠 때는 바람에 부니까 파도가 친다. 그 얘기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게 깨우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바다라는 것은 1월 1일 신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있는 거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 물이 있으면 있는 거지 왜 파도가 치냐 이거지. 여러분 파도 많이 치잖아요. 파도는 바람이 부니까 치는 거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바람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파도, 그러면 파도를 치기 위해서 바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에?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친 거야. 파도를 치기 위해서 바람이 일어나는 거야. 헷갈리지? 아니, 파도를 치기 위해서 바람이 불은 거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거야. 바람이 파도 친 거지.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기 때문에, 예? 바닷물하고 바람하고는 연기라는 것이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몸은 바다나 똑같은 거죠. 바다나. 에? 그런데 바다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 바닷물이. 파도도 치고 뭐 가만히 있진 않아요, 물이. 그 연기를 하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에? 근데 중생들이 생각할 때는 뭐 배수를 다하지, 뭐 배가 진행하니까 파도가 친다 뭐 해서 하고 뭐 배수를 다하는데 그런 것은 법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똑같은 거요. 바다하고. 알았어요? 바다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바닷물은 원래가 있는 근본이고, 그렇지? 파도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기 때문에 연결하니까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얘기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하고 똑같은 것이 되니까. 예?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사상이라는 건 없는 걸 찾는 건 공의 사상이 아니요. 그건 전부 다 엉터리고 가짜지. 미륵부처가 깨우친, 미륵부처가 가져오는 공의 사상은 기존에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하늘과 땅 차. 기존에 있는 것은 공의 사상이 아니고 그것은 중생법이요, 중생법. 그래서 묘우가 붙은 거야, 묘우. 알았어요? 묘우가 필요가 없는 말이 붙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공의 사상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 그러면 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이 올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는 거지. 대신 가는 건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응? 네. 그러면 가족이 힘드는데, 어머니가 공을 들이고 아버지가 공을 들여가지고 좋은 일이 있다. 기분은 좋지. 들여줬으니까. 그런데 공이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깨우침으로 풀이하면은 묘우가 붙어있기 때문에 공이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묘우라는 건 비어있는 데를 이렇게 채워서 아니다. 채우라 그 뜻이야. 알아들어요? 네. 여러분 채울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느냐. 콩도 심었을 때 싹이 나는 거지. 심지 않으면 싹이 안 나는 것이다. 그 얘기요. 예? 네. 그게 뭐냐. 좀 더 어렵게 말하면은 콩은 공의 사상인데 심지 않는 것은 묘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야. 이해가 가지? 이해가 가? 그러니까 심지 않았기 때문에 묘백이 안 되는 거지. 심었을 때 싹이 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불법은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 연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쪼를 앉아서 기도고 배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요. 이걸 무턱대고 내가 그냥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다. 이런 얘기는 그건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야. 알아들어요? 네. 세상 일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성공을 해요. 눈으로 봐도 자꾸 변화를 일으키는데 보지 않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믿어? 믿어도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걸 채우란 얘기인데 여러분 되질 않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콩을 심지 않으면은 묘가 되는 거예요. 심었을 때는 묘가 되는데. 근데 누가 심어? 누가 심어줘야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은 못 오는 거야. 그래서 불법이 다르단 얘기야. 왜 그러느냐? 사람은 원래가 공의 사상이랍니다.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바닷물은 바람을 불어주고 물기를 쳐주지 않아도 항상 바다는 꽉 차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원래 생명체가 공의 사상으로 죄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본인이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야. 똑같은 말이요. 응? 그러니까 누가 해주고 뭐 내가 기도를 하고 누가 뭐 해주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데 가고, 예? 죽어서 다시 윤회를 받고 죽어서 뭐 용화 세계를 가는 것도 누가 해줘서 가는 것은 무슨 뜻이야? 나 아닌 딴 사람이 해줘서 가는 것을 묘라고 그런다니까. 이런. 근데 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우쳐서 내가 생불이 되라고 그랬지. 묘가 되어서는 안 했잖아. 여러분은 생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닷물이나 똑같은 얘기요. 알았어요? 어렵지? 공예사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내가 그동안에 수고한 거 재미있는 걸 많이 해줬는데 어려워요. 근데 이걸 스님들이 알겠어요? 몰라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화세계에 와서 깨우지 불법을 배웠다 이거야. 그 깨우침이라는 자체, 그 말 자체가 공예사상이라니까.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아니, 홍도 심으면 싹이 난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심는 거지. 모르면은 심을 일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콩이라도 있는가 돌아다니다가 콩이 있어. 아, 콩이 났네. 여러분 뜯어다 우리 밥에 먹자.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심어서 콩을 수확을 한다는 생각을 못 한다고 얘기요. 알았어요? 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공의 사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은 바닷물이나 똑같다는 얘기야. 항상 가지고 있다 이거지. 언제든지 내가 할 수가 있어. 그건 뭐냐? 연기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왜? 근본이 바닥인데. 바닥, 바닥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본이 바닥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파도나 바람으로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었어? 아이고, 파도가 지나간 데에는 물결만 남고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인생이, 이 생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지? 붙여 나오니까 그냥 말로만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처라는 거지. 뭐 다 그냥 뭐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면 뭐 아무나 부처지. 그 뭐 누가 그런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소중하다 그 얘기죠. 내가 늘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공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 몸에. 공의, 진공묘가 아니에요. 원래 공의, 여러분들은
공해사상이래요. 왜? 꽉 차있다 내가 그랬지? 네. 미륵부처님이 공해사상은 꽉 내가 차있다. 왜 차있어요? 원래 근본이 공해사상이기 때문에 채울 것도 없고 빼낼 것도 없다고 얘기야. 원래가 꽉 차있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네. 연기라는 것은 그때 필요할 때만 하는 걸 연기사상이라고 그래. 네. 그러면 연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이 생에서 내가 왔다가 살다 죽었는데 전생에 지가 뭘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 꿈 같은 소리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 사상이라는 건 이따가 사라지는 게 연기 사상. 사라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런 말 하느냐. 원래 내가 공의 사상의 바다가 돼 있다면 사라질 것도 없고 보태 것도 없잖아요. 원래가 내가 바다인데 뭘 내가 거기다 채울 게 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를 하고 자실 필요도 없다 그 얘기야. 뭐든 연기를 해. 원래가 내가 바다인데. 그래 안 그래요? 네. 물동에다가 물을 지르다 먹고 물동에다가 물을 지려서 물동에다 물 하나를 지르다 놓으면 아이고 쓰고 나면 다 피면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뭐 또 해야 돼. 또 지르다 부어야 돼 물동에다. 네. 그걸 연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다 물동이 다 쓰고 나면 없어지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인생이나 똑같은 얘기야. 기존에 있는 연기법은 엉터리지. 풀이라 하면은 엉터리. 그리고 엉터리를 진짜처럼 풀이라고 딱 얘기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가 나는 공의 사상이 원래 내가. 근데 이제 스님들은 뭐라고 그러냐. 내 안에 부처가 들어앉았는데 부처를 뭐로 찾아. 네가 부처인데 네 안에 부처가 들어있어. 많아 그런 사람들. 에? 네. 아니 안에가 뭐가 들어있어 들어있기는. 원래 공해사상이란 것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네. 들어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들어있는 게 뭔 뜻이냐. 그것도 알아야겠지. 네. 바다에 가면은 뭐가 들어있어. 고기가 들어있죠. 네. 바닷속에 고기는 뭐야? 네? 아, 바닷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는 무상한 거지. 그게 뭐 천년만년 살고 있어 물고기가? 네. 알아들어요? 네. 물고기 수명은 사람보다 짧아요. 네. 그러니까 생하고 죽고 생하고 죽고 늘 그러는 거야. 네? 그 바닷속의 물고기는 무상한 거다 그 얘기요. 네. 왜 그런 걸 갖다 있는 것처럼 말을 해. 이해가 가?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부처가 무슨 부처가 들어있어. 그럼 무상한 거지.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바닷물로 비유로 말해주는 거야. 네. 내 안에 부처가 있으면은 무상한 거지. 왜 무상해? 바다 속에 물고기나 똑같다고 얘기야. 맞아? 똑같지? 똑같으니까 무상한 거죠. 그러면 뱃속에, 내 뱃속에, 몸속에 가서 부처가 들어있다고 그러면은 그 부처는 무상한 것이다 그 얘기야. 이따 사라지는 거. 응? 확실히 이해가 갔어, 이제? 네.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내 안에 주인공이 들어앉아 있으면은, 바다의 물고기나 똑같다고 얘기야. 바다의 물고기. 네. 바다의 물고기는 바다에 뭐가 되었어요? 중생이라 이게 중생. 중생이
아, 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바로 죽지. 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물고기인데, 물속에서 고기가 뭐 천년만년 살고 있나?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태양의 빛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물을 보고 살아가는 게 물고기 팔자인데, 물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 그 물고기는 오랫동안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나서 살다가 죽고, 나서 살다가 죽고 늘 그러지 않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고기란 것은 바닷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는 무상한 것이다. 중생이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처가 있고 주인공이 있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런 밥을 먹고 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쌀이 어떻게 온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그런 걸 믿고 있어. 아이고, 관세음보살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천일이 있더라. 관세음보살을 내가 철저히 믿다 보니까 나한테 좋은 꿈을 꾸고 선몽을 해주더라. 이런 소리 대사고 수중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사람들만 전부 다 정신 이상자들이요. 죽은 것은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야 해요? 아, 죽은 것은 없어지는 건데, 왜 죽은 걸 갖고 자꾸 이렇게 들썩거리 자꾸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자꾸 들썩거리 삼으면 원래 좋은 일이 없는 것이다. 알아요? 나무도 죽은 나무는 새가 앉지도 않아요. 왜안 앉아? 네?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채소가 없다고 그래요. 참, 나 알도 못 들어갔냐, 네. 뭐가 먹을 것이 없어. 참네. 새가 죽은 나무에는 앉지를 않아요. 죽은 나무에 앉은 새는 뭐가 있냐면 벌레나 잡아먹으려고 붙었지, 앉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죽은 나무 가면 채소가 없지. 아, 여러분 그러면 송장을 옆에 앉혀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좋겠어? 네? 채소 없지? 아, 이런 젠장. 아, 사람, 아,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노는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것이다. 참, 내가 말한 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볼수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거, 확인이 안 되는 거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그냥 정답이지. 왜안 그래요? 응? 정답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감나무는 꽃도 안 피고 과일이 열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러냐? 죽은 감나무는 중생이다, 중생. 중생이기 때문에 한번 죽어서 떠나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한다, 그 뜻이요. 그래서 내가 깨우쳐야 가는 길을 내가 알 수가 있다고 얘기지. 못 깨우치면은 그것도 못한다. 왜 못하느냐? 여러분 몸속에 영혼이 살아있고 공해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귀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의 광명의 빛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영체하고 부처님의 광명의 빛하고 연기를 해야만이 생명체가 올 수가 있다, 그 얘기야. 이제 알아? 답이 나왔지요? 딱 답이 나왔지 않아, 이제. 그러니까, 연기사상은 그냥 하는 것은 다 무상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무상한 거요. 무상하지 않는 게 뭐냐?
항상 있는 것이야만 되는데 그걸 아 콩도 원래 공예 사상이요. 그런데 심지 않기 때문에 싹이 안 나는 거지. 심기만 심었다면은 100% 콩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몸에 들어있는 영혼도 콩이나 똑같은 거야. 콩이나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은 절대적으로 윤회가 안 돼요. 오늘 확실하게 오늘 정월 초 오늘 초 며칠이야? 서삼일? 초이틀? 초하루? 초이틀이지. 오늘 초이틀 날 정서에 확실히 알아보려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연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생존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때만 하고 사라지는 거지. 연기란 건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벚나무 벚꽃이 봄에만 연기하다가 사라지면 1년 내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나무가 죽어버리면은 개라도 연기도 못하고 이제 마는 거야. 그렇지? 이 참 재밌잖아요. 내가 공예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연기가 안 되면은 그 공예사상이 무용지물이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써야 해요? 쓰고 싶은데 나 혼자는 쓸 수가 없다 그 얘기요.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의 빛이 내 몸에 들어가야. 왜 그러냐? 내가 연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같은 것끼리만 한다고 그랬지? 네. 같은 것이 아니면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 자체도 빛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부처님의 광명의 빛도 내가 똑같은 빛이기 때문에 두 빛이 이렇게 연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에 올 수가 있다는 얘기라. 그걸 생불이라고요. 네. 어때? 네. 이제 이해가 가요? 네. 자, 뒤에도 알아들었어? 네. 어, 확실히 알았지, 인자? 네. 그러니까, 주인공 묘라는 것은 바닷물 비어있는, 바다 비어있는 갯벌에다가 물을 지려다가 부어서 물을 채우라 그 뜻이. 그 채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빌어도 안 되는 거야. 죽을 때가 돼서 빌어도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빈대다 대고 빌어 빈대다 대고 빌어봐야 그 빈대는 죽은 감나무나 똑같은 곳에 앉아 있는데 빌면 뭐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빈다고 뭐 태양에 빛이 오는 거 빛이 와요? 이치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불상은 죽은 감나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죽은 감나무를 말을 했느냐? 부처님도 살았을 때는 말도 하고 법문도 했는데 죽어버리면은 죽은 감나무나 똑같다고 얘기요. 아무 짓도 못하는 거야. 못하기 때문에 죽은 감나무나 똑같다 이렇게 내가 말한 거지. 그런데 미륵부처는 달라요. 왜 그러냐? 석가모니 부처님은 광명의 빛이 없어. 한 것도 없어.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광명의 빛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 얘기야. 없으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미륵부처는 몸에서 광명의 빛이 엄청나다고 얘기요. 그 빛으로 여러분들 몸에다가 광명 빛을 넣어주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되었어요? 다시 세상에 올 수가 있어요. 그 빛은 한번 들어가면은 없어지질 않아요. 알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콩의 사상이지. 빛을 이생에 와서 빛을 내가 받아가지고 다음 생에 와서 살다가 죽었는데
가서 빚을 어디로 가서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제 빚줄 때가 있어야지. 다음 생에는 빚을 줄 사람이 세상에 있더라니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미래부채를 내가 만나야 되겠어 안 만나야 되겠어요. 이치가 나와 있죠 이제. 맞는 거야 이렇게 막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한 번 받은 빚은 사라지질 않아. 왜냐 빚이라는 자체가 공의 사상이요. 공의 사상이 때문에 몸으로 들어오면은 사라지질 않는다. 그대로 있는 거야. 소중하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래서. 말로만 공해사상 말로 그건 말로만 하는 소리고 내가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제 비유로 바다도 얘기하고 바닷물도 얘기하고 연기사상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아들으라고. 머리로 들어갔지? 네. 안 들어갔어? 네. 들어갔죠? 이 시간에 남이사 뭐 어디 가서 뭐 놀러 댕기고 구경 댕기 봐야 그것은 무상한 것이고 여러분 놀러 가봐요. 갈 때는 기분 좋아서 갔다가 돌아올 때는 허망하게 놀러 가는 것이다. 그렇지? 네. 여러분 앉아서 오늘 이걸 들었을 때 이야 인생은 참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소중을 오늘 배운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연기사생이랑 뭐든지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 계속 하진 않아요. 계속 하는 게 있다 안 해, 세상에. 그냥 있다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니까 다음에는 이제 못할 수도 있지, 연기를. 아,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손바닥을 치는 거지. 죽은 사람이 손바닥 치는 거 봤어? 아, 알겠지, 이제? 네. 아, 죽은 사람이 손바닥 어떻게 쳐?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튄 사람은 딱 한마디, 몇마디 들으면 금방 알아요. 아, 요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 블로그를 보고 용화사 오신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이 공의 사상이 발작을 했어. 이미 내가 이런 분을 내가 찾으려고 이미 발작을 했다니까. 예?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죽어서 이제 없어지고 다시 윤회 길도 오도 못할 사람들은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게 하면 이러이런 분이 계시는데 가자 해도 안 따라오잖아. 그건 이제 이따 사라지는 사람들이요. 불쌍한 사람들이지. 예? 그러니까 콩이 가만히 한가마니가 있어도 용케 그것은 콩을 집어다가 심은 놈만이 싹이 나는 거지 한가마니 그래 안 그래? 응? 자루 속에 들어있는 콩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야. 심은 놈만 싹이 나는 거지 안 심으면 싹 안 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어쩌다가 여러분들은 미래부처를 만났는가 몰라. 신기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도 뭐냐? 연기사상이요. 그렇죠? 죽을 때 뭐 같이 가나? 다 놓고 떠나는 인생인데. 그것도 연기사상이요. 그거 하려고 끝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한 세상 살면서 자식도 놔보고 자식도 키워보고 그게 이제 자기 한평생 살아가는 곡은 이제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번 자식 한번 낳아서 한번 키워봤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걸 자식하고 부모하고 공연 사상으로 끌고 가려고 마음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은 다 각자 가는 거지. 각자. 같이 가는 건 없어요. 왜냐? 개인 개인이 자신만이 가져오는 공의 사상이기 때문에
둘이 논아서 쓰는 공약사상은 없어요. 자기 것만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생이라는 건 뭐예요? 생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콩도 심은 놈은 생이 되고 심지 않는 것은 생이 안 되잖아요. 심은 자, 심은 놈만이 생이 되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요. 자식을 낳으면은 생이 되지만 그게 살다가 죽으면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부모는 부모대로 떠나는 게 인생이다 그 얘기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륵부처가 왔다 그 얘기요. 이제 가는 길을 다 일러주지 않아 이제. 아,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아무리 부자고 멋이고 해도 죽어서 새로 온다는 사람이 제일로 더 좋은 사람이라니까. 그럼 부자 살다가 죽어서 안 오면은 어떻게 좋아? 오는 게 좋지. 그렇게 그 뭐 몇 년 동안 잘 살면 뭐 해?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 사상은 항상 무상한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되고 언제? 근데 시작인데 그 시작이 공의 사상이 없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안 돼요. 그걸로 하고 말한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죽은 감나무를 얘기한 거야. 감나무가 뭐 천년 만년 살아요. 때가 되면 죽는 거지.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가 나무는 싹이 나서 또 살고 그 나무는 또 고목돼서 또 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좀 무상한 인생이란 말이오. 예? 네? 근데 사람은 그짓도 못하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나무만도 못하다 내가 그랬어. 그 얘기 했죠? 네. 그래서 내가 그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나도 차라리 나무로 올걸. 못하려고 내가 이 사람을 가지고 내가 부처로 왔는가. 이 생각을 내가 여러 번 했다니까. 봐요.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보면은, 하나님 성경책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수명이 되어 나와요. 수명. 그러니까 사람이 100살을 살면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 100세다 그 얘기야. 예? 알아들어요? 근데 천년 살아요, 천년. 그 천년이 뭐예요? 천년을 나무수안이라고 그래요. 나무수안. 나무가 오래 산 나무는 천년을 산다 그랬어요. 살아요, 천년 산 나무 있어요. 그러면 천년 살면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떤 일이 낫겠어? 나무가 낫지, 사람까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팔자는 나무마다 못 얻다고 얘기요. 사람이 봐요. 얼마나 먹고 살라고. 아, 밤에 고토로 가보면은 밤새 그 차가 다녀요. 먹고 살라고.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돌아다녀. 그게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좋아, 인생이. 그러니까 나무마다 못 얻는 게 인생이 되니까요. 용화 세계는 나무수완 천년이 문제가 아니야. 용화 세계는 지구가 끝날 때까지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육신이 없고 영혼의 빛만 있기 때문에 늙어서 죽을 일이 없어요. 육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육신은 원래 중생이잖아요, 중생. 이런 게 다 중생이요, 육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제 썩어서 없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빛은 없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육신으로 되어 있으면 태양이 늙으면 죽어서 이제 빛도 안 올 거 아니야. 근데 태양은 육신으로 안 되어 있어요. 빛으로만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수억만 년이라도 그대로 있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나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화 세계로 가면은 여러분들은 죽음이란 게 없다고 얘기해요. 죽음이 없어요. 영화 세계는 깨우친 미륵부처가 영화 세계에서 왔어요. 그럼 영화 세계는 태양에가 있어요. 태양에.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되어 있어요. 영화 세계다. 그래서 영화 세계는 볼 수가 없다. 내가 육신을 버리고 빛으로 갔을 때만 영화 세계가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영화 세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무 수완은 나무가 천년 산다니까 참 부럽지. 부러운데 천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음이 없는 데가 영화 세계예요. 그러니까 참 좋지. 가기만 가보냐. 근데 여러분들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왜냐? 자기 마음에 나는 이 생에서 살아보니까 참 힘들고 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다, 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참 흔한 일도 잘 안 되고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내가 세상을 내가 이렇게 늙어 죽을 때가 됐는데 다시는 내가 오고 싶지 않다. 이러면 안 오는 거요. 내, 잘 들어요. 생각하고 마음하고는 뭔 차이인 줄 알아요? 생각은 뭔 뜻이야? 응? 생각은 중생이죠. 마음은 공해사상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속에 내가 이 생을 살아보니까 참 힘들고 참 어렵더라. 이러면은 훗날에 여러분들은 이 몸을 안 받아요. 그러면은 용화세계로 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는 거야. 용화세계는 들어가기만 들어갔다면은 죽음이란 게 없어요. 또 육신이 없으니까 뭐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뭐 태양도 뭐 죽겠네. 빛을 안 죽어요, 태양도.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죽음이. 내가 그걸 있다 왔기 때문에 잘 알지.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있다 왔으니 알지. 그거는 죽음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철에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수행을 잘 하면은 다음 생은 와서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 가서 내가 편안하게 내가 살자. 그거 떠나야 돼요. 어때요? 감사합니다. 반응이 안 좋은 사람은 다시 와봐. 그러면 사바세요. 와봐요. 와서 살아봐. 아이고, 옛날 사기나 당하고지 이제 옛날 이렇게 살아보면은 진절머리 나지. 응? 거기 간 게 좋아요. 내가 오직 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 내가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차라리 부처면 뭐해요? 육신을 왔기 때문에 밥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무로 왔으면 내가 이제 뭐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한 천년을 살다 갈 건데 내가 후회가 된다고 그랬대. 그랬잖아요. 나무만 또 보죠, 인간은. 인간이 좋은 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씨를 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참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사람을 못 바꿔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이 다음에 용화세계로 가. 가요? 나는 진작부터 나는 단념을 했어. 단념을. 이생 와서 한번 했으면 돼야지 뭐 또 와서 해. 그렇죠? 그 부처는 왔다 갔다 그렇게 안 해요. 한 번 오면 끝나는 거지. 신도회장님은 이번에 불법 못 피면 또 와서 피실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 피니까 걱정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미련이 있어서 그래요. 다 못 피면은. 그렇지? 미련이 있으니까. 근데 피든지 안 피든지 그냥 이걸로 끝내고 말지. 뭐 또 안 보도록 오기는.
또 와서 하려면은 또 힘들어요. 원래 이 중생이라는 건다 그래요. 중생이라는 것은 경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용화세계 가서 살면은 전생에 내가 살았던 거다 내려다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거지. 아, 그, 저, 우리 모친 용화세계 들어가는 장면 찍어 놓은 거 봤잖아. 응? 기가 막힌 데 앉아 있어요. 좋은 데가. 얼마나 좋겠어. 꿈에도 안 보여요, 진짜. 하도 좋으니까 나타날 일이 뭐 있어요. 그 내가 이 관세음보살님도 내가 지난주에 천도해 버리잖아. 천도를 내가, 아, 천도도 힘들어요. 힘드는데, 하도 중생들이 자기한테 그냥 도와달라고 매달리 쌓고, 얼마나 그대자고 비서생이 살고 쓰고 힘들어서. 아무리 귀신이래도.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말해주는 그 바다의 그 물이 그 소중한 말이야. 소중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내 몸이 바다나 똑같다 그래. 바다나. 그 바닷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위치야. 그러니까 지인공 묘우는, 기존 불법에는 지인공 묘우라고 그러잖아요. 지인공 묘우는 바닷물이 없어요. 빈 바다지. 빈 바다에서 배를 띄울 수가 있어. 뭐 파도를 칠 수가 있어. 뭐 뭐라고 이러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닷물을 채우라고 뜻이에요. 묘우라는 건. 그래서 묘우가 붙었던 거야. 지인공 묘우. 아주 교묘하게. 그러면 그걸 부처님이니까 바닷물로 내가 이걸 풀이라는 거지. 스님들이나 기존 불법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풀이 안 해요. 열심히 빌고 기도하고 열심히 얻어야 되고 손발에 닳도록 빌고 열심히 하면은 꽉 채워진다 그 뜻이요. 네? 누구든지 부처님한테 공을 드리면 촌일이 있다 그 뜻이라. 근데 그걸 깨우친 미륵부처가 볼 때는 죽은 나무는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여는 것인데 어찌 그 죽은 나무도 하고 비를 쌓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야. 이해가 가죠? 죽은 나무가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열겠어. 부처님도 사람으로 있다가 간게 부처지 뭐 부처가 뭐 따로 있어 뭐 하늘에서 떨어졌나? 똑같은 인생이라. 부처님도 자식을 낳잖아. 연마누라 두고. 몰라요? 알죠? 나올라라고요? 같이 주니? 부처님도 자식 있어요. 각시가 있고. 여자 있으니까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중생이지. 미륵부처는 자식이 없어. 여자도 없으니까 자식이 없지. 그러니까, 몸에가 광미빛이 충만한 사람은 자식을 못 낳아요. 광미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몸에서 그런 정자가 살지를 못해요. 광미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중생들인가가 살고 있는 거지. 알아요? 그러니까 각시를 얻어봐야 소용없다니까.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광미빛이 세게 몸에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걸 미륵부처라고 그래. 오리지널 부처.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부처는 가짜고 오리지널이 아니고 가짜지. 그러니까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뭐다 일러줬어, 뭐든지.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광명의 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무지무지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그걸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래서 내가 수계가 소중하다 그랬어요. 수계가. 수계를 받아야 돼요. 수계를 받으면은 그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또, 마정수계. 손으로 내가 이렇게 머리에다 대게 되는 마정수계가 이제 더 소중하지. 응? 이것도 되면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려. 원래 사람한테 광명빛을 넣어주는 것은 빛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어디가 들어가 있겠어요? 빛이 어디? 아니 어용부용 말하지 말고 확실히 말해. 광명빛을 넣어주면은 그 빛이 머리 이 여기가 들어와 있어. 여기 여러분들 여기 정수리로 와 있어. 정수리 들어가 있다. 어저께는 뭐도 안 하지. 우리 스님이 나한테 불법을 사사받은 지가 올해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그러니까, 30대에 만나서 30대. 서른 그때 한 일곱 여덟 살 됐어. 에? 그때는 뭐 젊었지. 그때 만나서 나한테 광명의 빛을 내가 내 머리에 마정수 해줬어요. 해주고 이제 한 10년이 흘른 뒤에 절을 시작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했지.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사사를 받았지. 그런데 사진을 찍어놨는데 주장보살 이마에다 노란 태 둘렀잖아. 네. 네? 그 보살 태요. 이마에다 태를 두르고 여기서 방광하는 거 찍었더라고. 누가 찍어놓은 거. 찍었어. 그럼 방광이 여기서 나올 정도면 스님은 천도제를 지내면 천도가 돼요. 천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천도를. 빛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빛이 소중하지? 네. 아니, 사진을 갖고 찍어놨어, 이제 봐봐.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을 천도해 줄 수 있는 빛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갈 수 있는 빛은 쭉 가지고 있다고 얘기야. 성철 스님, 은사 스님. 아. 성철 스님이 알지? 네. 그 자기 은사가 청봉 스님이라고 있었어, 청봉. 그 청봉 스님 딸이, 구씨잖아, 구씨. 딸이 그 구씨 보살님 다 좋아요. 나이가 좀 먹었는데 그 보살이 찍었더라고. 생방송 때. 그래서 그 어저께 보신 분들 좀 좀 보라고요. 에?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수행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빛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나오지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훗날에 살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빛은 몸에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네? 그냥 가지고 있어요. 아니, 집에서도 뭐 버쩍버쩍 그 방광옷도 보고 뭐 이런 분들 댓글 많이 썼더만 자기한테 빛이 있으니까 그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보여요. 빛이 어떻게 보여? 그래서 자기 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방광하는 것이 이렇게 뭐 방 안에서 뭐 이렇게 스쳐서 보이는 건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좋은 거지. 그 사람들은 100% 가는 거예요, 용화 세계. 빛이 자기 몸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받은 것보다 여러 번 받으면 더 빛이 더 많이 들어와 있지, 몸에가.
그래서 여러분 받으면 좋아요. 무슨 뭐 스님이 그거 있더라고. 내가 어제 봤네 사진을. 여러분들은 올해 올해 새해 이제 신년 들어서 좋은 거 배웠지 오늘. 죽은 감나무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것이다. 석가모니 불의 공의 사상의 공은 텅 빈 것이고 용아미륵 부처님의 공의 사상의 공은 꽉 찬 것이다. 중생의 고통을 구하기 위해 꽉 찬 공의 사상과 광명의 빛을 지니고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 생이지지, 용아미륵 부처님.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죽은 감나무나 똑같은 것이다. 번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도는 깨우친 용아미륵 부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깨우침을 배우세요. 용아미륵 부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생불 용아미륵 부처님께 깨우침을 배우면 살아서 생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 인등이나 연등을 달면 용아미륵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받아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용화미륵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성취됩니다.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을 뵙게 되고 나서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살아계신 용화미륵 부처님의 깨우침을 배우러 안양 수리산 용화사로 오십시오. 죽음은 무익입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로 오세요. 지금 이곳에서 용아미륵 부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